짜라,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짱비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짱캠핑이 그냥 힐링만 하고 왔습니다. 선비님들이 힐링하라고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영상 만들기 겁나 힘들어요. 그럼 신나게 가보겠습니다. 출발! 가자! 짜라,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민입니다. 쭈빼기. 자, 오늘은 저희 그 지난번에 우리 캠핑콜의 남양주점에서 진행한 고래밥 모여라에서 저희가 음식 경연대회 1위를 해서 아 육회, 아 육회가 맛있겠네. 여기가 사정식 2조 100점 얻은 상품, 이 캠핑장 하루 이용권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등한 2조 저희가 오늘 함께 오늘 캠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세팅을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피칭할 때 구독자 선배님이 인사해 주셨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꼭 막걸리 한잔 드시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짱캠핑의 가족들의 캠핑 느낌이 어떤지 세 가지를 물어볼까요? 첫 번째, 캠핑하면서 다니는 느낌은? 두 번째, 캠핑 가고 싶은 마음은? 그리고 세 번째, 캠핑의 좋은 점은?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볼게요. 아이고, 자, 선생님들 이제 짬민님 아들 고기 좀 먹고 고기 좀 먹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짬민님. 자, 여러분 선생님들 이제 세팅이 끝났어요. 자, 오늘 사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캠핑하면서 느끼는 점, 캠핑 가고 싶은 마음은, 캠핑의 좋은 점, 아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해요. 일단 밥을 먹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의 좋은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캠핑하면서 좋은 점, 일단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먹으면 라면만 먹어도 최고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지 못한 대화도 많이 하게 되죠. 라미와 이현이가 대화하는 모습 참 귀엽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이네요. 막걸리. 캠핑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짜장면. 아,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먹어봤지? 캠핑을 하다 보면 전우애가 생겨서 부부 관계도 돈독해진답니다. 야, 기름 떡볶이를 일반인이라는 거 처음 봐서 지금. 와, 대박. 와, 우리 사회장님 아름답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여러분들 맛있게 해먹기 위해서 기분 불살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대박이다.
야외에서 하는 요리 중에 집에서 하기 힘든 튀김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같습니다. 집에서 하면 일주일 동안 바닥이 미끌미끌한 기름 요리를 마음껏 할 수 있죠. 캠핑에 나오면 밥도 잘 안 먹던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호거는 이게 끓어서 먹는 거고 마라탕은 그냥 한 그릇 한 그릇. 아니야, 근데 너무 얻어먹기만 해서 이번엔 막걸리로 수육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 수육 2kg. 그래서 두 개만. 두 개만. 밖에서 먹는 음식이 맛있다는 건 지금까지 시도해 보지 못했던 요리에 대한 도전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맛있게 먹을 테니까요. 아. 침대 반대쪽만 있는. 약간 티가 짜였는데. 기억, 기억. 발견했는데? 말고 기억, 기억. 근데 보통 버터가 있을 만하고 마이너스가 없을 만한데. 그러니까. 오, 힘이 있어, 힘이 있어. 오, 힘이 있어. 오, 좋아. 오. 이야, 힘이 있다. 오, 셰프의 모습. 오, 셰프의 모습. 예. 많이 한다. 레어. 레어야, 레어. 너무 레어인데. 너무 레어. 아니, 너무 레어도 피가 질질해야지 레어인데. 아, 제가 애들을 집에서 수육을 잘라준다 보니까 이게 항상 잘라주니까 이게 장이 됐어. 막 이렇게. 맞아, 항상 먹어. 나 진짜 미치겠다 지금. 어, 나 괜찮아요? 좀 피곤데. 아유, 정말. 얇게 쓸게 그만. 차라리 안 질기게. 얇게. 짱캠핑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뜨거워서 얼굴 가리는 거야. 네, 아니 안 나와요. 어차피 빛만 나와요. 아니 뭐 정신이 나와. 즐겨? 이게 뭐라고요? 황제버섯. 황제버섯. 아 이거 진짜 한번 맛봐야 돼. 이게 식감이 예술이야. 진짜 먹어봐요. 진짜 고기 같아. 너 지금 질투하는 거야? 어, 진짜 이렇게 잘 어울리는 줄 아네. 아니야. 막걸리? 예. 먹어, 먹어. 이거지. 내가 고기 쓴 종이네. 아? 응. 종이. 내가 다른 거 아니야? 아니야, 솔직히 말해. 고기 쓴 종이. 돌아해줬잖아. 어, 뭐 못 꺼내고 있어. 그땐 내 그때 무시한 때. 와, 무서워. 근데 나 진짜 이거 사이즈 사이즈. 저거 사이즈 이
목살 고수님? 가끔은 지치고 피곤해서 캠핑 나오기 싫을 때도 있지만 나오면 이렇게나 좋은데 어떻게 안 나올 수 있습니까? 가끔은 가족들도 주말에 쉬어야 하는데 캠핑 같이 다니느라고 힘들어해서 그래서 솔캠을 갑니다. 이렇게 좋은 캠핑도 밀당이 필요한가 봅니다. 때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노브랜드 꼬지 맛있어요 이거. 만두국 안 먹으면 내가 먹을래. 그거 그냥 하나로 먹고 싶다. 아, 그거? 아, 그럴 수 있어. 진짜 이거 딱 하나 먹어야지. 하나 접어가지고. 하나 먹고 싶네. 요거? 아이씨, 제일 맛있어. 아, 제일 맛있어 보이는데. 제일 맛있어 보이지, 이게 제일 맛있어 보이지, 이거. 너무 근데 반 잘라갔다 먹어야지. 예. 생으로 진짜 하나도 뭐 안 한 거. 이거야말로 자 유튜브 각인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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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뱉어 뱉어 부정하지 마 뱉어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뱉어 뱉어 나는 또 무리했다. 맥주를 마셔 차라리 맥주를 시청률을 위해서 마셔야 돼. 나는 반 짝에 줘. 아 이거 엄청 맛있네. 엄청 엄청 매콤한데요? 와 근데 닭발에 분모자는 저도 처음 이 조합은 처음이네. 굉장한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 해주셔가지고 너무 저희 이게 캠핑 아닙니까? 네. 굉장히 잘 먹고 네, 잘 놀고 그러고 있네요. 또 김치찌개 해줘가지고 김치찌개 한번 보러 갈게요. 원래는 김치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안다는 것에서 놀라는데
내가 아직 뺏다는 얘기야. 진짜 아유. 응? 맛있네. 아, 배고팠어 얘. 응. 오케이. 야, 철수도 제일 빨라. 바보에서 이 아이언 테이블, 매치 테이블이 좀 새로 나가가지고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고정하는 게 없네. 조심해야겠다 이거. 고정하는 게 없다. 여기다 그냥 꼬잘만 주면 이게 양쪽이라고? 이게 한쪽만 해도 원래 되고 상관없는데 봤었잖아. 양쪽으로 샀어요. 여기 원래 한쪽은 플레이트 버너 우리 산 거 그거 끼는 거가 또 이제 좀 이따 올 거야. 이거는 아직 제작하고 있어. 늦게 온대. 4월 넘어서 생각하고 여기다 그냥 꽂아도 돼.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여기다 하고 안 되네? 안 되네? 연결이 조금 못하네. 버려. 캠핑하면서 느끼는 점. 첫 번째, 겁나 힘들다. 두 번째, 진짜 겁나 힘들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만하다. 텐트 치고 철수하고 세팅하고 그리고 그것들 다 치우고 이런 것들이 사실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땐 운전까지 해야 되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만하다는 거는 바로 추억 때문입니다. 이제 아이들도 곧 바빠져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 거예요. 유년기 이 시간의 추억을 선물해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캠핑이 할만하다고 느껴집니다. 먼 훗날 친구들에게 그러겠죠. 우리 아빠 나 어렸을 때 캠핑 엄청 많이 다녔다고. 전 진짜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뭐하니? 바람 빼니? 안 보, 안 보여. 오빠 배도 이렇게 쭉 빼봐. 기대할게. 자, 저희 이제 철수 준비 다 했고요. 이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바!